안녕하세요, 모두놀이입니다. 4월 5일은 식목일. 나무를 아껴 키우고 많이 심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에요. 직접 나무를 심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나무가 될 작은 새싹이 심어진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당근잎펜을 예열하고 초록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새싹을 만들어 줍니다. 이 새싹은 나중에 뚜껑 손잡이가 될 거예요. 화분 윗부분은 뚜껑처럼 만들어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. 새싹은 초록색, 새싹 및 흙 부분은 갈색, 그리고 화분은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. 갈색 흙 부분도 만들어주고 본격적으로 화분을 만들어줍니다. 도안에는 화분 벽면이 두 개밖에 없지만 총 4개를 만들어줘야 해요. 두 면을 먼저 만들고 굳을 때까지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줍니다. 다른 부분을 만들고 나면 기존에 만들었던 벽면 두 개가 완전히 굳어있을 거예요. 이 길쭉한 네 개의 직사각형은 화분 뚜껑이 될 부분이에요. 꼼꼼하게 만들어주고 바닥면까지 만들어주세요. 완전히 굳은 벽면 두 개를 떼어내고 나머지 두 개 벽면을 만들어주세요. 원하는 대로 면을 만들어줘도 되지만 저는 테두리를 먼저 그려주고 안을 채우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. 꼭 이 방법을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. 자,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.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조립해서 귀여운 새싹 화분을 만들어 볼게요. 저는 만들어 놓은 평면의 부분들을 조립해서 입체가 되는 이 과정이 좋더라고요. 화분 바닥 부분에 만들어 놓은 벽면 4개를 붙여주세요. 네 면을 붙이니 컵이 되었죠? 이제 뚜껑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. 갈색으로 만든 부분에 기다란 직사각형 부분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. 이렇게만 해도 뚜껑이 완성이 되지만 이번 주인공인 새싹을 뚜껑에 붙여주면서 완벽한 화분을 완성해주세요. 이 귀여운 새싹은 화분의 포인트도 되지만 뚜껑의 손잡이 역할도 한답니다. 귀여운 새싹이 돋아나 있는 새싹 화분 완성! 모두놀이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. 그럼 안녕!